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1일 월요일인데요. 자, 오래간만에 야간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 매매 모의 투자입니다. 모의 투자 할 텐데요. 자, 낮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맨날 이야기만 하던데 과연 뭐 제대로 하느냐. 물론 그렇게 의심하는 분 안 계시겠지만 저도 감각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의 투자 한번 해보면서 분봉매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분봉매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 그러니까 채팅방 제가 폭파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방송한다고 뭐 다 들어와야 되고 그럴 필요 없는데 70몇 분 계신데 5명 들어오고 그죠?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유료하려는 이유가 더 있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제가 허공이 되고 할 이유가 없어. 56명이 안 봐요. 20명 봤습니다. 20명. 그죠? 어떤 이야기 할지, 어떤 이야기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료 딱 해가지고, 진짜로, 으쌰으쌰 할 K팀만 딱 뽑을 겁니다. 진짜예요. 점점 더 마음이 확신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일단, 오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있는 사람 다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폭파시키는 게 낫지. 그죠? 크루드 오일 할 텐데, 자, 크루드 오일 분봉 매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해외 선물인데, 야, 나 뭐 해외 선물 모르는데, 이게 뭐 주식 시장하고 관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관계 있습니다. 매매 타이밍은 선물이든, 현물이든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꼭 그렇다고 제가 뭐 100% 꼭 벌 자신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최선을 다하면서 강의하면 되는 거니까 강의가 목적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1봉 그 다음에 분봉인데 30분봉 그 다음에 5분봉 1분봉 이러한 순서대로 위치되어 있고요. 자, 1봉을 보면 될 텐데 분봉을 보는 이유는요. 1봉에서 보면 잡아낼 수 없는 세밀한 그러한 부분들 분봉으로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에 분봉으로 세밀한 타이밍 잡아가는 겁니다. 먼저 1봉에 보시면 하락폭 제법 심했는데 반등하고 있습니다. 20일을 돌파하고 이제 60일 인근까지 왔는데요. 자, 선물도 그렇고요. 약간의 역발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추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거 필요도 없겠습니다. 사실 자, 60일 인근에 왔고 돌파를 하느냐 정을 받으면서 밑으로 처지느냐가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처지는 게 보편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상을 예측을 초월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방으로 쏠리는 애들이 많으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5일선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쉽게 하방을 노리면 안 돼요. 지금 30분봉, 5분봉. 자, 어느 정도 상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하죠. 오른폭이 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초반에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냥, 죽은 차트를 보면 느낄 수 없는 게 살아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몸으로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닥터케인이 죽어있는 차트 보는 것보다 이렇게 살아있는 차트 보면서 방송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가 지지저항이라 보고 53.47과 54.40 정도의 지지저항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실전 아니고 모의입니다. 모의. 자, 여러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실전도 해외 선물 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할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너무 하루종일 방송하고 이것에 얽매여 버리는데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좋지만 너무 얽매이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좀 고민 중입니다. 제이제이야 종목 그 다음에 그거 본인 매매일지 쓰는데 잘 모르겠는 거는 낮에 목소리 예쁜 상담원 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 제가 오늘 매매했던 내역 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찾으면 되죠? 이러면, 네 고객님 상대는 있는 주식 정보 있죠? 그게 누르고요 뭐 이렇게 다 가르쳐준다 그런 거는 그 언니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 자, 바쁘신 분들은 마감하셔도 돼요. 자,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1당 20벌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당 20이 벌어지는지, 그죠? 예상하면서 보면 좋아요. 재밌어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겁니다. 병이는 위로 걸었다 그랬죠? 병이 반대로 걸면 볼 것 같은데. 답이다. 안 했는데 조금 졸다 깨서 그래요. 왜? 정우님 반갑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웬만하면 이제 그래도 닥터케이 방송 좀 들었으면 샀다 팔았다를 좀 해보십시오. 무조건적으로 들고 있지만 혹시 들고 있다 안 들고 있다 정우님 4년 들고 있는 거하고 내 수익 나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적당하니 삼성중공업도 잠깐 보자면 그죠? 맞춤형 방송 그죠? 무조건적으로 들고 있을 필요 없어요. 이런 데서 깨질 때 던졌다가 다시 이 종목을 추구도 해야 되겠다면 이런 데서 뭐 따라갔다가 찔끔 먹고 그냥 큰 소득 없다가 여기에서 들어가 먹어내고 이러면 쭉 들고 있는 것보다 수익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저녁에 또 까였어. 회나 먹으러 갈까? 회나 무슨 회? 나 오늘 모임 있다. 까였다 또.
다윤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3번? 야, 경기가 잘 맞추겠는데? 좀 애매해요. 그죠? 꼬꾸라지고 있던 거 돌려내긴 했거든? 평선? 요게 단기 박수권이긴 박수권이야. 그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스캘퍼, 스캘핑 대놨어요 그냥. 이야기했어요. 그죠? 스캘핑도 한다고 대놓기도 한다고요. 그죠? 달러가 강세라 내일 좀 불안하다. 달러가 강세인데 내일 왜 불안하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병이야, 한 1분 만에 5만원 벌었다. 야 20만원이니까 15만원만 벌면 그만한다. 아이? 우리 아이언냐? 이거 다음 월물 봐야 돼. 25일 날 만기이기 때문에 3거래일 앞에는 다른 월물 다음 월물 해야 돼. 아, 만기 3거래일 전에는 청산만 가능해. 그러니까 요거 3월물 되지. 3월물. 3월물로 보면 돼. 예. 2월 16일 날 할 거예요. 자유님은 고려아연 얼마 갖고 계세요? 와 빠지네. 잠깐, 이거는 밑으로 깨겠다는 이야기거든.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닌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죠? 지금 박스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손절하죠. 뭐 올라가면 손절합니다. 어디 깨고 올라가면 여기 11 넘어가면 좀 곤란해요. 그러면 지금 공이니까 한 15틱 손절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 손절 걸어버려요 그냥. 438,000원. 438,000원이면 잠깐만요. 요거는 90 정도에 딱 걸어 놓습니다. 이거는 밑으로 쳐지는 거는 조금.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438,000. 3분기법 이거 말 잘 제대로 말 맞춰 놨다 그죠? 서로 대화가 잘 되잖아. 그죠? 438,000원. 근데 고려아연 뭐 자주 하던 거라서 그렇긴 한데 이거 깨지고 하면 조금 조절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들어올렸다? 언급하긴 했어요. 여기 깨지면 안 좋아요. 42만원 중요하다 그랬고 채팅에도 제가 날려드렸잖아요. 그죠? 43만 8천원이니까 얼추 다 오긴 다 왔는데
내일 강하게 돌파 시도 넣어야 됩니다. 여기처럼 그렇게 하면 플러스 날 수도 있고, 강하게 돌파 넣는다면 45만 3천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고, 밑으로 42만원 깨고 내려가면 비중 축소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거 이평선이 막 뒤에 엉켜 있지만 무시해도 돼. 이건 왜 완전 올라타면 모르겠는데, 이거 혼조세예요. 이평선에 역할을 크게 많이 못합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여기 20일에 저항권은 맞긴 맞아요. 그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올라탔다고 뭐 되게 좋고, 밑으로 까졌다고 되게 나쁘고, 이런 것보다는 저점과 고점 여기 사이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에 좀 더 집중하자. 혼조세다. 그죠? 왜? 240일, 20일, 60일 섞여 있잖아. 이게 박스권 아닙니까? 혼조세. 그러니까 반등시 강하게 반등하면 전고점 한번 노려보고, 여기서 위에서 막 튕겨 내려오고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조금 수익 내고 그냥 끊고 넣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판단 잘해야 돼요.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홀딩, 그렇지 않고 자꾸 튕겨 내려오고 밀릴 것 같으면 일단 조금 차익 실현하고, 내지는 적당히 끊고 다시 반등 넣을 때, 요거 60일 240일 지지하면서 다시 반등 넣을 때 팔았던 거 추가 매수해가지고 나오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딴 게 아니라 뭐 수다방 그렇다 칩시다. 수다방은 뭐 잡담이 많이 오가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아, 그거 아니고 그죠? 뭐 도움 본인들이 되겠다 싶어서 그죠? 채팅방 들어와서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안 볼 수가 있는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봐요, 안 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 별로 없어요. 그죠? 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좀 말로 보내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 들어야 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의견을 제시를 하면 댓글 좀 달아라 해도 하나도 안 달고요. 다른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공부 좀 해라 해도 공부도 안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 방송 참여도 안 하고, 그죠? 그냥 날려주는 채팅이나 보겠다 이겁니까? 진짜 별로입니다. 아, 아까 이거는 조금 섣불렀어. 그러니까 손절당하겠네. 매도 하나 때렸거든요. 저항권이니까 하나 더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은 정해놨어요. 15티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재우고 이제 왔다. 이거 좀 웃겨. 다른 걸 상상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밑에 예약 그런 거 취소했어. 예약 그런 거 지금 이제 여기 요게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돌 제가 매도 때렸어요. 여기 밑으로 깰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조금 앞에 응봉하고 매치를 해보면서 보면 밑에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매도 했는데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일단 좁은 박스권이니까 일단 추가 매도 한번 때려봤어요. 올라가면 손절할 겁니다. 여기 박스권 돌파하면 돌파형이거든요. 제법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 걸어놨는데 일단 왔다 갔다 좀 한다 보고 매도 추가 때렸어요. 하나 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갔다 왔으니까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안 깨지는 게 중요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입만 가지고 나불 그리는 놈 아니다는 건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못 봤잖아. 그죠? 일단 절반 끊었고요. 4개까지 실었기 때문에 절반 끊었고 뚫고 갔나? 밀릴 수 있거든요. 매도 주문이 팔아먹은 거 다시 또 들어갑니다. 올라가면 어떡해? 손절이지 뭘 어떡해? 그죠? 올라가면 어떡해? 손절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좀 할 가능성이 있어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매수 하나 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장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손절 당황했는데 잘하면. 이거 모의 프로그램 하나 없어 제가 새로 받은 건데 몇 개까지 되지 이거? 자기 한번 질러 볼까요? 매도 주문이 접수돼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안 깨지는 거 중요하거든요. 뭐야 이거? 에이 참. 당장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할 때마다 그 뜨면 안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건 바로 뜨지.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네개 그러는 거 한 개 뺐어요. 밑으로 밀릴 가능성 높아졌기 때문에. 말은 자신있게 해놓고 그죠? 깨지면 쪽팔리는 건데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매매에 대한 포인트 여러분들께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깨지든 벌든 상관없어요. 제이야, 집이냐? 아, 돌파한다. 컴퓨터 좀 배워놔. 안 익숙해서 그렇지 컴퓨터 HDS 잘 못한다는 거잖아. 그거 좀 잘 할 줄 알아야 돼. HDS 설정법 그것도 방송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봐가면서 잘 모르겠으면 전화해. 전화 저기 콜센터 전화해가지고 물어봐. 매매 일지를 꼭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집에서 공부하려면 이거 돌려가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핸드폰을 보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세팅 해놓은 거라든지 그런 값들 잘 보고 좀 익혀놔라. 야 깨진다. 야 올라간다 말이지. 아, 요 17 깨지면 손절 일부 나갑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두 개 손절했고요. 어, 많이 깨졌어. 어, 이게 돌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절했어요. 얼음물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얼음물 가지러 가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급박해요. 사실 여기 안 딱 헤딩하고 내려와서 손절 안 했었거든. 이거 뚫고 올라갔거든. 그래서 손절을 했거든요. 안에 다시 들어온 거 봐봐. 아, 짜증나. 그렇다고 안 하면 된다? 해야 돼 손절. 일단 물 가져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풀가지를 갖다 놨는데 손절당했네. 야, 손절당하고 딱 내려온다 이거지. 짜증나네. 많이 깨졌어요. 70 깨졌어요 지금. 이제 뭐 할 것 같습니까? 이제 눌려주면 매수도 갈 겁니다. 상방향인 게 어느 정도 확인됐어. 여기 09 정도면 매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씨 당해가지고 하방으로는 매도라는 게 맞죠. 병이야. 이 선물이기 때문에 하방으로는 매도라는 말을 쓰는 거지. 진짜 짜증나네. 딱 로스컷 당하고 바로 내려오잖아. 여기 저항권에서 못 간다는 건 어느 정도 또 확인됐지. 그러니까 줄 끊은 게 이제 여기가 저항권이라는 거는 포착을 잘했다 이거는 확인되는 거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닌데 밑에 때가 무슨 일이야? 이거 가격만이 모이라서 조금 에라 있어요. 확실하다 그건. 아니면 이게 뭐 반올림 시켜놨든지. 계약을 내가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 깨진 몇백 깨져요. 깨진 몇백 깨져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5개 깨졌잖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이왕 거래 5개 정도 싣고 있으니까 5개 정도 맞춰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동일한 물량 실어야 된다 했어요. 모의 투자 프로그램 증권사에다가 영문 W 깔고 모의 투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봐.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승부금
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짝수로 끌어야 매도하기 편해. 반반반 이렇게 3, 3, 3 딱 끊으려면 두 개씩 끊으면 되기 때문에 아 빠지면 이번에는 이제 오지게 깨지는 겁니다. 이제 아 00 깨지면 손절할게요. 00이면 와 좀 깨지는 건데 20T 이것도 탁 터치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 일단 어쩔 수 없어요. 겁니다. 아 나는 단순하게 모의 투자를 어떻게 이렇게 실행하느냐 그거 물어보는 줄 알았지. 그거는 콜센터에 물어봐야 되고 매매하는 건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면 되지. 콜센터에요 하면서 너무 놀래니까 야, 지금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와 미치겠어. 불길한 막 예감이 든다. 사람도 몇 명 없네. 다행이네. 아유. 6명 있어. 6명. 아유. 몇이냐? 시계는 지 마음대로 돼가지고 맨날 시계가 없어져. 어떻게 되겠냐? 몇 번에 이제 뜹니다. 이제 떠. 아, 참. 자, 뚫으면 26 뚫어 올라가면 8, 6, 48. 야, 그래도 많이 깨지네. 뚫고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 정도부터 여기도 최저점이고 여기 좀 더 올립니다. 요 정도부터 80부터 대략 여기거든. 그죠? 뭐 1호 1 봐도 되고 1호 정도 봐도 11 번개 낫겠네. 11이니까 30T잖아요 여기서 30T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치 40 정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여기 있네 40.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목표치 40이면 좀 먹는 거지. 40 가는지 한번 봅시다. 40 뭐 여기를 딱 뚫으면 갈 가능성 있어요. 이런 거 딱 얼마나 살아있는 이거 공부인데, 그죠?
자, 가자. 초반에 70개 줬다고, 에게, 뭐, 일단 20번 번다더니, 에게 하는 사람도 있죠.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세율이는 아까 목소리 괜찮은데요 일어나놓고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어. 세율 있는 것처럼 해놓고 도망갔어 또. 드라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요새 뭐 드라마 재밌는 거 많이 한다면서. 테레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간다. 26국들 꼴라면 4군까지 갈 수 있어요. 살아있는 교육인데 답답해요 진짜. 공짜로 해드리고 있는데 참. 오른쪽 끝에 맞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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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가 내가 내 단가는 여기 있네. 어디 갔냐? 여기 평균 단가 18 여기 표도 있고. 이것도 꼴로 가면 이제 되는 거야. 좀 비리비리 하냐? 어떻게 된 게? 야, 병이야 따라 한 거냐 지금? 그렇게 하면 돼. 해외 선물판. 내가 미리미리 어느 정도 전략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지? 이 돌파해서 상방이득 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상방으로 같이 매매하면 되는 거야. 꼭 샀다고 샀습니다 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 상방이구나 적당히 밀리면 사야지 이런 식으로, 돌파했으니까 사야지 눌리고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 참 여기를 잘 못 넘어가 지금. 아 짜증나. 매도 주문이 접수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내려오면 다시 사놨습니다. 자꾸 위에서 튕겨 내려가요 지금. 다 안 던져요. 왜? 잘 올라가는데 바로 다 던져. JJ야 잘 가는 거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흔들흔들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줄여가는 거 조금. 그렇다고 가만 내비두면 먹은 거 다 토해내잖아. 그렇게 하기 싫은 거니까 6개 중에 3분의 1 던졌어요 2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게.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11까지 내려오면 추가로 다시 사놓을 거예요. 눌림목 주는 거니까.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는다, 그거. 선수교육이야, 선수교육. 몇백만 원 내고 받았... 몇백만 내가 원래 배우는 거야 이거 원래. 몇초 딜레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한 5초 있었거든.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3초네? 와우 이 정도면 양호해. 3초면 할만해. 실거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3초면 할만해. 3초면 큰 문제 없어. 오늘은 왔다갔다 하는 이 속도 마음에 들어. 딜레이가 3초밖에 안 걸려요. 됐어요 이 정도면.
자, 올라가나? 이거 뚫으면 더 올라갑니다. 와, 간다. 가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1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면 17 정도 17에서 그래서 이제 1분봉 5분봉 보는 이유가 이렇게 차이가 좀 있거든요. 14에서 17 사이 여기 밀리면 다시 아까 팔아먹었던 거 사 들어갈 겁니다. 야씨 약간 쫓아가다 올라간 척 하다가 실패했어. 올라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팔아먹은 거 다시 들어갔는데 밀립니다. 밀리면 여기 인건 사 넣어요. 다시 어차피 배팅이에요. 빵 치고 올라가면 먹는 거고 밑으로 까지 잃는 거예요. 왜 주식 낮에 보다가 사 팔아 말이 쉽게 나온 줄 알아요? 내 돈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매매를 닥터키는 오래 했어요.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무조건 사고 팔고 하는 게 아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게 쉽게처럼 보이지만 말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올라간다. 올라가야 돼 이거. 추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안 깨지고 있잖아. 오히려 아직 안 깨거든. 깨고 내려오면 더 추가할 거야. 이번에 풀빵 때려버릴 거야. 이번 내려오면 승부 걸었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걸었습니다. 아까 같은 물량 팔아먹은 거 다시 걸었어 일단. 야 이거 좀 곤란한데. 이거 잘 모르겠죠.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끝까지 봐보라고. 그러면 주가 흐름에 대한 감각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5명 누가 계신가 한번 출석 체크 해봅시다. 출석 체크 1번 눌러 예 이야 봅시다. 누가 계신가. 싫었기 때문에 여기 처지게 되면 난 추가할 거거든. 거기서 반등할 가능성 좀 있는데 밑에 처지면 이제 뭐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아까 그대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플러스다. 아까 마이너스 70 얼마였거든. 마이너스 58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대로 들고 있는 것보단 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인근에서 마이너스 70이었거든. 지금 이제 뭐 70 됐는데 그죠? 사람이 뭐 하나 하려면 저리 좀 악착같고 뭐 옛날에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을 말하는 거죠. 위로받아서 한번 깨진 돈 찾아올 때까지 공부 한 해보겠다 그러잖아. 그러면
좀 필요한 건데.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 많습니다. 전략적으로 수행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꼬꾸라지면 그리고 공동이면 25팀까지 준비를 꼬꾸라서 준비를 깊게 준비를 준비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반등하면 여기서 추가면서 할 겁니다. 야, JJ야, 하나만 딱 이야기해줄게. 너무, 약간 빠진, 니 좀 전에 빠진다 싶어가지고, 니가 만약에 가지고 있었으면 던졌을 수도 있거든. 물론, 챙긴, 아까 챙기는 거는 나쁘지 않아. 어느 정도 왔으니까, 고점 부위니까, 예측 매도 하는 건 아까 내가 6개 중에 4개 예측 매도 했잖아. 그건 상관없는데, 너무 빨리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거는 잦은 매매다. 너가 아직까지 좀 그 부분 돼서, 아직까지 그거는 경험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안 팔아도 되는데 팔았다가 그다음 바로 또 사놓고 이러더라고. 그거는 좀 잘못된 거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슈퍼 컴퓨터가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평선 매매하는 사람들의 속성이나 개인들의 심리나 이런 거 반영 안 시켜가지고 만들 것 같아요. 흔들어 버리면 어느 지점을 건드리면 그냥 일반인들이 흔들려 한다는 걸 알아요. 예를 들면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팍 깨면 이거 위로 상방에 걸었던 이런 애들 다 밑으로 다 손절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서 일부러 다 깨고 잽싸게 들어올리는 그런 페이크도 많아요.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간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사람의 매매의 심리에 대한 걸 어디를 건드리면 반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탁 건드리면서 손절만 시키고 딱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손절 안 하면 되느냐? 당해줘야 돼. 그 대신에 다시 페이크 친 방향으로 다시 올라오죠. 깨는 척하고 대본에 올리죠. 그럼 크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손절 당해주고 다시 셀트리온처럼 손절 당해주고 다시 올라타면 다시 사주면 돼요. 자, 요거 자꾸 장 봤는데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로 보면 일단 뚫었는데 야 올라가자. 세게 뚫고 올라가야 돼. 이거는 그것도 좀 끊는데 안 끊어요. 센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선수 교육인데 다섯 명 보고 있다. 아유 참 답답해. 75명 있는데 다섯 명이 보고 있어요. 방송한다고 카톡도 말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당하다 보면 어떻게 나 조질 오는지 알아요. 딱지가 왜 지수 비교적 잘 맞춘 줄 알아요? 시장이 얼마 이런 줄 압니까? 제가 저번에 이야기하고 지나갔지만 피눈물 흘리면서 길바닥 자빠지면서 배운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페이크의 유형도 몸에 거의 이거 있어요. 이거 페이크다. 딱이 많이 와요. 그게 1, 2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은 필요 없어요. 꿀어서 난 걸 보여드려야 여러분들한테 할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까질 수도 있는데 다시 뚫고 올라간단 말이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해 아니에요. 난 2호 정도에 파는 걸로 기억하는데 전에든 아니든 추가합니다.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팔아먹고 늘 밀릴 것 같아서 팔아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안 밀릴 것 같은 게 다시 사놓고 그죠? 사고 팔고 내 단가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수익은 그래도 조금씩 아까보다 손실폭 만회해가면서 거예요. 17 지금 여기 밑으로 안 꼬꾸라지면 상방만 볼 겁니다. 병이야 무슨 말인지 아냐? 지금은 상방만 볼 거라고. 가능하면 여기 인근까지 밑으로 세게 안 깨면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상방만 봅니다. 4개 병이야, 너는 어디냐? 가게냐? 공장 컴퓨터.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인근 지지권이기 때문에 좀 처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매수. 야, 치킨 집 쉬는 날 요새 성진이도 바쁜지 영 안 보인다 그지? 다 실종됐어 전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은 걸어놨어요. 여기 깨지면 손절입니다.
아쉬운 게 다른 게 아니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이고, 프로 한만 지금 모일에도 너무 좀 체결이 너무 빨리 되게 한다. 밑에 대놔서 좀 시간 좀 지나고 체결하게 해줘야지.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너무 만들어놨다. 이렇게 솔직합니다. 대놨는데 바로 체결되는 게 어딨어. 물론 될 수도 있는데. 그죠? 바빠도 조금 관심 있고 하면 또 들어볼 수도 있고 그냥 아 잠깐 들렀다 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되는데 슬쩍 봤다가 다른 내용이니까 그냥 괜히 말 걸었다가 부르고 했는데 없는 거 들통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왔다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가는 사람도 또 있고 뭐 모르는 거 아니고 실망감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실망한 때가 있겠지만 저도 실망한 때 있어요. 사람이니까. 진짜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깨면 안 되는데 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괜찮은데 잠깐만 지금 물량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까지면 이제 손실을 좀 크게 납니다. 인터넷이 느리기도 한데 그 버퍼링 줄이려면 그 화면 우측 상단 있죠? 아니면 해상도를 좀 낮춰보십시오. 해상도를 낮추면 조금 원활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높은 고해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뭐 영화나 이런 거 아니니까 유튜브 밑에 해상도 건드리는 데 있죠. 지금 화면에 여기 하단 부위에 근처에 있죠. 해상도 조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좀 원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창호가 봐도 잘 모르겠지. 근데 자꾸만 봐봐. 여기서 왜 올라가는지 여기서 왜 뭐 반등하는지 왜 튕겨 내려오는지 그거 어떻게 보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여기 지금 저항이라고 지지라고 이렇게 다 해놨잖아. 여기 안에 자꾸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저항을 돌파했으니까 뭐 하고 있냐 지금 매수하고 있잖아. 매수 눌려주 여기서 끊어먹고 저항이니까 밑으로 어느 정도 눌려주니까 다시 매수 들어가고 있잖아. 그게 어느 정도 매치되고 있으니까 지지 저항에서 이렇게 반응하구나 이거 느끼고 공부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다. 병이가 매도로 때렸다. 그게 내하고 적인 거지 이제 병이가 매도 때리는 건 내가 매수 받았지. 예를 들면 그래서 제로 썸이지 병이가 깨지든 내가 깨지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깨지게 돼 있다. 만약에 내 계약을 네가 받았다면 JJ가 상방이라 그러는데. 저항 돌파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지? 여기 지지권에서 지지하려고 하고
재발 동기간의 법칙? 무슨 재발 동기간의 법칙? 어? 병역 무슨 재발 동기간의 법칙? 지지저항이 더 우선이다. 일단 올라가는 게 더 정상이야. 왜? 유평선 위에 뭐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 오일선 여기 달랑달랑 오일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한다. 20, 120, 60, 240 밑에 다 깔아놨는데 무슨 매도? 진짜 매도하려면 여기서 하면 모르겠는데 그거 안 해. 매도하더냐? 매수하지. 그 매도는 샀던 거 청산하는 거니까 진짜 매도하고 좀 다른 거야. 그건 청산이지. 아유 그럼 위에서 뭐 눌리는 거 여기 저항권이니까 눌리는 거 하면 되지. 할 수 있지. 근데 별로야. 역추세. 역추세 무슨 말인지 알지? 상방향인데 여기서 아 저항권이니까 스캘퍼나 이런 애들이 여기 막 매도 때리고 묶고 이러거든요. 그거 별로야 사실은. 가능한 한 추세 매매하는 게 좋다. 깨질 때 깨질 값에. 자 30분봉에서도 20일도 올라탔어. 장대 양봉 이후로 도치야. 여기가 볼린저 밴드 있으니까 좀 막혀있지. 끝까지 막혀있냐? 한번 확장했고 막혀있으니까 한번 터질 때 됐어. 한번 터지면 이제 위로 가면서 블룩블룩 순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닥터케이는 돈 딱 세알리면서 일당 벌었으니까 이제 끝 하면서 이제 나갈 거지. 조금만 더 크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게 최선이다. 최선.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보이는데 제이야. 제이야 뭐가 더 크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5분봉 이런 거? 봉? 나는 컴퓨터에서 보면 되게 잘 보이는데? 핸드폰 하면 더 잘 보였던 것 같은데. 올라간다. 아이. 핸드폰으로도 잘 보여. 내가 뭐 모니터를 많이 해봤는데. 차트. 8인데 잘만 보인다. 잘 보이는데? 너무너무 잘 보이는데? 모든 게 다 보인다. 글자도. 지금 17이지. 54.17, 16. 다 보이는데? 이 정도 보이면 된 거죠. 야, 씨. 밑으로 박살났네. 아. 야, 거래 막, 지금 계약 많이 실어놨는데. 절단난다. 큰일 났다. 하겠는데. 야, 아싸. 아싸. 여기 지지다 일단. 여기 지키면 다행이야. 여기 깨면 끝장나는 거야. 예. 야, 병이야. 이거 맞냐? 이게 일종의 뱅크라고. 뒤진다면서 밑으로 장대음봉이었는데 푹 하면 이거 뚫고 올라간다. 이번에. 병이야, 좋았지? 한 10초 좋았지? 10초. 수소차 중에 뭘 찍었는데요? 병이야 좋았지? 메롱하면 여기 뚫고 올라간다. 일종의 페이크라고 아까 그게. 3보 못 탔어요. 잠깐만요. 딱 보고. 이거 지금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저거 이거 못 제낍니다. 일단 이거부터 딱 봅니다. 핸드폰 봅니다. 삼보 모터스 얼마에 샀는데 빨리 저거 보십시오. 오메 이거 뭐 플러스 안 나가 있고 뭐 위 꼭다리 잡았으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얼마에 샀어요? 9,600, 아니 9,600원에 팔았다고요? 얼마에 샀어요?
페이크라고 그러니까. 본전에 팔았다고? 본전에 사서? 언제 샀는데? 오늘 샀다고요? 빨리 적어보십시오. 오늘 샀다. 9600원이면 오늘 샀겠지. 금요일요? 엄청나게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해요. 딱 그렇게만 딱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어디 살 자리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너무 심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개망해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전에 파는 거 재수 다 생각하시면 딱 돼요. 지금 바빠가지고 못 내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꼭대기 중에 꼭대기 들어갔어요. 꼭대기 중에 꼭대기. 돈 벌어야 하는 거하고 무리하게 하는 거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는데 무리하면 돈 벌릴 것 같아요? 있는 거 다 틀어먹습니다. 제 경험 다 해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1분에 반토막 나왔습니까? 옵션 하면 1분에 반토막 난다고요. 2400인가 꼽았어요. 2400 때렸어요. 아까 봤지? 퓨용 하면서 반토막 다 났어요. 손절하니까 잽싸게 올라갔습니다. 급하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틀렸습니까? 좀 전에 봤잖아. 옵션 만기일 건축하면 1분만에 반토막 난다니까요. 아까 그 상황 나오면 2400인가 때렸어요. 맨 마지막도. 근데 피용 하고 내려가길래 손절했어요. 50%까지 잽싸게 들어올립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급하다고 되는 거 없어요. 암호로만 하는 거지. 알았다, 몰랐다, 1번, 2번, 이런 정도만 하는 거지. 일이 어떻게 치나, 그러니까. 아니면 듣고만 있다가, 진짜 중요할 때, 돌파하면 이제 플러스 나는 겁니다. 이사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에서 박스권에서 안 내려오잖아. 추세 유지하면서. 그죠? 밑으로 푹 깨고 안 그러고 피용 가는 척 하다 탁 들어올렸잖아. 이거 위로 가겠다는 어느 정도 신호예요. 야, JJ야, 너 심한 거 보지도 못했어. 수요일 되면 그거 하는 거거든. 올라간다. 수요일 되면 아... 망, 그, 발표하는 거 있어. 재고량. 눈티는 온다. 나중에. 우와, 이런다. 진짜로 한번 봐봐. 병이야, 맞냐, 안 맞냐. 좀 제이한테 이야기 좀 해줘라. 올라간다. 플러스다, 이제. 이거 페이크하면 죽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지? 올라간다. 뚫었다. 간다, 이제. 방에 가깝게 실렸어요 지금. 에이 마이나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이거는 기타 제가 한 거거든요.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변하는 건 마찬가지지. 뭐 이런 거. 이거 저작권 때문에 아무 음악 틀면 안 돼서 제가 그냥 기타 연주회가 녹음 반주만 해놓은 거예요. 그냥. 야, 왜 못 가냐? 좀 가자. 아, 빈님한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자. 들고 있는다고? 너 끊기면서 간다고? 기반이 없으니까. 뭐하다 그런데. 아, 이거 조금 말만한데. 아, 또.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한 달에 150 벌어야 된다는 거 보니까 뭐 대출도 끼고 있고 이자도 내야 되고 그렇습니까?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대충 뭐 그런 거 같긴 한데, 그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안 돼요. 제가 다 경험해봤어요. 전 한 600만 필요했습니다. 옛날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당겨가지고요. 그러면 잘 될 것도 안 돼요. 하방을 가기 뭘 하방을 가. 상방 가야지. 어? 난 지금 상방이 그렇다니까. 매도가 그냥 매도 아니고 여기서 산 거 팔아먹는 매도야 지금. 청산이야 청산. 아까 하방값 나 꼬는 거다. 안 돼, 하방. 병이야, 너 아직도 하방이냐? 어? 아, 밀릴 것 같아서. 그럼 내가 접수해 주지. 제2의 돈을 접수해 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여기 오는데 하방, 무슨 하방. 기다렸다가, 상방 가야 된다니까, 기다렸다가. 밀릴 것 같아. 하방 들어간 사람 많아. 좀 하수야, 그거. 밀릴 것 같으면 청산했다가 밀리고 난 다음에 상방을 가야 돼. 언제까지? 아까 그랬잖아. 요거 여기 밑으로 푹 처지기 전까지 상방만 본다 했는데 그런 거 배우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올라간다. 에이. 간다. 간다 그랬잖아 아까. 자, 네 개 들고 있다. 아, 근데 이게 자꾸 밀린다. 매도 주문이 난, 체결되었습니다. 또 끊고. 와, 미쳤어 이거. 장땜봉 안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이거 아니다. 끊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5만원을 줄였어요. 이야, 이건 이제 좀 달라져 이거. 야, 이렇게 흔들림 심해. 빨리빨리 대응 안하면 그냥 되는거야. 뭐 되는거야. 야, 이거 장난 아니다. 근데 야,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 지금. 20일 내려가도 매수할지 말지 고민하고 싶어. 고민. 또 땡긴다. 와, 진짜 심하다. 봤지? 야, 너무 심하다 이거. 우와, 이거 따라간다 이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따라가. 하나. 손절 걸어. 와, 겁주고 막 땡긴 거 봐봐. 겁주고. 와. 많이는 못 들어가겠어 지금. 쫄아가지고 쫄아가 많이 못 들어가. 근데 올라갈 것 같아. 하나 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라가면 대박이다 진짜로. 40까지 노려본다. 40까지 쫄아서 더 못 쌓이고 쫄았어. 일단 저항을 돌파했어. 그럼 여기를 아껴 올라오면 지지 역할을 하는 거거든. 17까지 밀려도 나는 매수만 일단 하고 싶어. 17까지 밀리면 10티 빠지는데. 이거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의 왕자하고 지금 홍콩 애들하고 미국 유럽 애들하고 한번 붙었어 지금. 몇백조, 몇천조 정도 가진 애들이. 몇천조는 좀 그렇고 몇백조 정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비교적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페이커도 있지만 페이커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 시장 선물 옵션처럼 지 마음대로 못 갖고 논다고. 단 잘못 걸리면 죽거든. 돈 다 비슷하게 갖고 있어. 사우디 왕자만 돈 많냐? 홍콩에 돈 많은 애들 있어. 미국에 잘못 걸리면 뭐 돼. 그렇게. 야, 또 땡긴다. 이거 죽진 않을 모양인 것 같은데. 야, 엄청 흔든다. 엄청 흔들어.
병이 손절했다고, 아까 푸 때린 거 손절했다고? 이건 흔든다기보다 치열하게 공방이 있는 거야. 왜? 60일선에 지금 저항권에서 밑으로 막 때리펴라는 애들하고, 아니야, 여기서 단기간에 위로 뚫고 올라가면 큰일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매도 공방이 지금 진짜 치열한 거예요. 치열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백티기 왔다 갔다 한다. 백티기 푹 빠졌다 푹 들어올려. 난리도 아니야. 이거는 난리 축에도 안 속한다니까? 거짓말 아니고 나중에 한번 볼 일이 생길 겁니다. 오래 하면. 야. 닥터K가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게이 크루더이라고도 많이 관계 있어요. 나중에 눈 뜨고 보기 힘든 상황. 병인은 몇번 봤잖아. 불시오마다 다 성공했다 그런데. 나는 조금만 받쳐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좀 빠지고 있잖아. 타임만 잘하면 되는데. 야. 화장실 못 가고 있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병이야, 여기서 사고 싶었잖아. 좀더 주고 사도 상관없어. 다 풀빵만 때리면 되는 거야. 매
손가락만 빨면 안 돼. 잽싸게 따라갈 줄도 알아야 돼. 손질 그 대신 타이트하게 딱 긁고. 야, 이거 여기 분리점에도 맞고 있다. 2구 정도 이상 가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일단 봐야 되겠어 이거. 야, 뚫으면 대박인데. 미쳤어. 밑을 빼는 거 봤지 방금. 야, 여기 틀어 막히잖아 이거. 아, 대놓으려고 그랬는데. 아, 내가 말을 딱 하고 여기다 2구에다 대놓는다 하는 순간까지 밑으로 훅 빼버렸어. 큰일 났어. 아, 곤란한데. 모인데 모이 아니고 진짜처럼 하잖아. 진짜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모이다 보면 뭐 대충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 모이다고 풀빵 다 때려뽑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 하는 것처럼 해야 돼. 또 여기 지지 오지. 일단 사. 매수 주문이 체결되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쫄았으니까 좀 대놓는다 이거. 매도 주문이 접수돼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좀 전에 1초 만에 훅 뺀 거 봤죠? 훅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사고 팔고 할 시간 없어요. 대놔야 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빨간 불로 돌렸어 일단.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로 단련된 클릭질.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농담 아니고 그거 필요해요. 진짜 클릭 잘해야 돼 이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뭐 더 먹고 자시고 필요 없어. 밀리면 무조건 끊어야 돼. 6개 중에 5개 끊었어요. 올라가네. 일단 뭐 올라가면 아, 아깝기는 아깝지만 그런 거 상관 안 해. 그런 걸 머릿속에 지워야 돼. 무조건 그 상황에만 무조건 집중해야 돼 그냥. 플러스 돌렸습니다. 한 개는 여유있게 좀 들어갑니다. 현대건설 끊고 일부는 들고 있으라.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는 좀 더 들고 갈랍니다. 여섯 개 중에 다섯 개 끊었잖아. 됐지 뭐.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돌렸잖아. 됐지 뭐. 들고 가는 거야 그냥. 여기서 기술 하나 더. 기술도 아닌데 트레일링 스탑. 내가 더 이상 손실을 수익 난 거 토해내기 싫다는 지점 28m로 내려오면 난 그냥 컷. 수익 5만원 컷대고 맙니다. 밑으로 개꼬꾸라지 가지고 토해내고 이런 거 안 해요. 그게 트레일링 스탑. 28 정도 오면 자동 청산. 제이야 위로 보고 있다니까. 위로 아방가작 하면 안 된다니까. 상방 코코코 해야 된다니까. 몇 시냐 지금. 11시 10분이네. 이거 40까지 잘하면 갈 것 같아. 가봐야 하는 거지. 조금 한 틱 더 올린다. 트레일링 스탑 올리면서 가라 그랬죠. 올립니다 이렇게. 30까지 3만원 내줄게 이러면서 지금 팔면 3만원 더 벌 수 있거든요. 3만 준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더 먹는다 이거예요. 트레일링 스탑 7만원 정도 확보해 놨어 지금. 7만원 수익 밑으로 허용 안한다. 7만원 수익 나면 밑으로 깨지면 그냥 7만원 딱 챙기고 나온 겁니다. 그게 마음 편한 거예요. 와, 더 위에서 떠지면 좋지. 노
도갈 수도 있는데 도갈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 올리면서 자꾸 따라간다고. 주식에도 사용 가능한 거예요. 다 목소리 이쁜 아가씨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요. 트레일링 스탑, 익절, 익절 기능, 자동 익절 기능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돼요. 근데 그건 좀 별로 시원찮게 해놨더라고. 말이 떨어지네요. 취소하고 바로 그냥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치고 내려갈 때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일단 당장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까 그냥 소탐 대신에 그러니까 맨만 더 먹으려다 오히려 맨만 더 토했어요. 아까보다 없습니다 이제. 봐봐. 이건 매도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캘핑.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당장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장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 17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 이 같으면 충분히 올 수 있는 자리는 맞는데 자꾸 여기서 너무 흔들림 심한 거 보니까 일단 살짝 스캘핑으로 밑으로 매도 때렸어. 이번에는 목표치도 어느 정도 왔거든. 그래서 매도도 때린 거예요. 일단은 손절 걸어야지. 이거 손절 스몰틱 갑니다. 스몰틱 40 위로 올라가면 안돼. 그러니까 그렇어요. 스몰틱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한 개 뺍니다. 일단 취소 주문이 일단 접수되었습니다. 세 개 걸었어요. 매수매도 공방이 그렇게 심하다는 겁니다. 자, 많이 먹으면 좋냐? 이거 왜 이래 이거? 당장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전부 청산하는 기능이거든요. 여기 힘은 다 손대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잽사이트 한다고. 허니 고고이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니 고고 요새 조금 많이 바빠서 그렇나? 방송을 거의 안 빠지는 사람인데 요새 조금 빠질 때도 많이 있네. 없네.
JJ 병이 창욱이 이렇게 세 명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병이 JJ만 있나 내 모니터 하는 거 하나 셋. 막판에 지금 이게 삽질이 될 수도 있거든. 대학생 코코팜이야. 반가 반가. 본인 소개 메일 좀 보내달라 했는데 안 보내던데요.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가 조금 힘겨워하는 게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여기를 뚫으면서 갔으면 강하게 팍 치고 가야 되는데 자꾸 튕겨내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좀 부담 가지고 있다 합니다. 여기 딱 어딘가 하면 정보점 보이거든요. 여기 정보점 여기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올랐잖아. 그리고 이해됩니까? 저는 이거 눈으로 벌써 미리 간판 해놨기 때문에 저거 짧은 건 봤지만 많이 올랐어요. 지금 51.41에서 3포인트 올랐어. 3포인트 300딕 그죠?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감 가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지켜봐야죠. 일단 그래서 화학주 정유 관련 SK 이노베이션 들어간 이유도 2차 전지하고 포함해서 그런 이유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했잖아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좀 많이 싫었어요. 위로 가면 이제 뭐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세게 밀리잖아요. 일단 같이 밑으로 때렸어요. 일단 맨 오브 맨이야. 요새 좀 바쁜 분들 많긴 많은 것 같아. 연초되고 웅구님 있다 없다 있으면 1번. 아까 바빠가지고 저 혼자만 봤는데 회사 일이 많다. 하나 뺍니다. 더 처질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손절이 날아가면 안되는데.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손절 겁니다. 다시 왜 빠질 것 같거든. 이사
내 직감으로 내 직감으로는 JJ가 좀 잘할 것 같아. 이거 아직 몰라서 못하는데 내 직감은 별로 안 틀렸어 이때까지. JJ가 잘 해낼 수 있어. 지금 뭐가 뭔지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매매하는 행태를 보면 알거든요. 매매하는 행태를 보면 낮에 하는 매매 행태를 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잘할 건지 못할 건지. 맨온맨은 웬만큼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았는지 모르니까 아직 확실히 말 못하겠어 솔직히. 근데 뭐 계속 수익 내고 있으니까 본인만의 어떤 포인트를 찾았겠지. 치고 내려와 주면 얼마나 좋아. 아, 또 올라가냐? 미치겠네. 이건 진짜 싫었는데. 낮에 일도 할 텐데 와 그렇게 매매할 시간 있나 진짜. 한 조막 한 종목 다 해고 막 여섯 종목 이렇게 많이 하던데 와 언제 쳐다보고 언제 하지. 한 종목을 사고 팔았으면 또 모르는데 여섯 종목을 사고 팔고 할 것 같으면 그거 다 봐야 된다는 거잖아. 아니면 하나 팔고 난 다음에 딴 종목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주식이 매도가 그러니까 공매도 먼저 하는 그게 개인은 안 되니까 잘 적당히 포인트 넘어 한번 샀다 팔아먹고 딴 데 안 기다리고 딴 데 들어가고 또 매매하고 이렇게 하긴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큰 종목으로 하면 좋을 건데.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한 돈 천만 원 있는데 예를 들면 매매는 한 500으로 그냥 이 정도 저 정도 막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돈 천만 원을 가지고 좀 큰 종목으로 그냥 단타 쳐버리면 야 이거 올라간다 이거. 그래버리면 그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도 좀 더 편하고. 라이딩이 왔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돌파하면 와장창 깨져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빵 때렸어 언니야.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다가 불현듯 모의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켰는데 온 에어를 날렸는데 5명, 6명 밖에 안 듣고 있다는 현실이 채팅을 아직 몇 분이 안 받는가 한번 체크나 해보자. 9시 넘었을 때까지는 30분이 안 받고 11시니까 주무신 분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죠? 절반 정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조금 쫄깃쫄깃해질라 하네. 아, 참. 옛날에 막 20개씩 하고 이랬는데 확실하게 기억하지. 장중에도 챙기는 거 안 보이냐? 뭐냐? 창욱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지금 내가 얼마 챙기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저 이제는 그냥 포트폴리오 다 깔아내가지고 지금 챙기고 있고. 라이빙은 낮에는 어차피 잘 안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덜 하죠. 진짜 애매해서 어떤지 여기 상황에서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 거 좀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한마 깨고 나면 플러스 되는데 요 한마 탁 치고 내려면 플러스 되는데 안 주니까 미치겠잖아 지금 조금.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듣고 메시지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3분의 2는 끊겼고요.
4개 남았어 아직. 4개 이사에 일단 이사에 될라니까.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노래 딴 거 못 틀어. 저작권 걸려. 진짜 작게 놨다. 원래 이거를 원래 나오는 소리를 더 작게 해버릴까. 저기 프로그램에서 나가는 소리에서 크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빨리빨리 이야기해도 상관없어. 소리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들어! 그럴 것 같네. 그럴 것 같니? 아, 그래 이러면서 낮추지. 내 목소리보다 크게 들린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좁은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스켈핑으로 적당히 하고 마무리합니다. 이제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어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안 깨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안 깨지는 거. 아 그래도 너무 짧게. 취소 주문이 취소 주문이 네.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와, 이 움직이는 거 봐봐. 와, 골 때려, 진짜.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야, 6개 뭐 안 되나? 손 큰일 날 뻔했어. 야. 또 쳐지지. 또 때려 밑에.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27만 8천원 아, 수익 났습니다. 그만할 겁니다, 이제. 하, 일단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20벌기 27만 8천원으로 일단 해냈고 아까 마이너스 70이었습니다 손절할 때 손절해가면서 손절을 중요한 거 그거예요. 시그널대로 하고 추세대로 하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그 다음 손절 과감하게 해줘야만 해낼 수 있지. 손절 손실 났다고 그냥 쭉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그런 거 연습하는 거야, 병이야. 자, 아까는 계속 상방 보더니 여기 인근 가가지고 이제 하방 딱 보잖아. 틀렸냐? 밑으로 자꾸 처지잖아. 그런 감각들을 자꾸 익혀나가면 된다고. 여기서는 연락이 위로만 봤다? 여기는 이제 처지고 있는 게 느낌이 와. 그리고 자꾸 지저분하게 세게 못 가고 자꾸 밑으로 밀리려는 힘에 그런 게 느껴지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야, 근데 진짜 매수 매도 공방 진짜 심하다. 이거 오늘 그냥 빈말 아니고요. 오늘 쉽지 않아요, 진짜로. 자, 수고 많았습니다. 분봉 매매 또 새로운 분들 오셨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로 한번 해봤고요. 밤늦게까지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 몇몇 분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 위해서 방송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가지 생각도 좀 있습니다만 힘 빠지진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모든 종 모양 옆에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하도록 해놓으시면 실시간 방송할 때 알림 가니까 유튜브가 안 보내는 것 빼고는 다 날아가거든요. 방송 시청하기 좋으실 테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인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검증 한번 해보시고요. 자, 낮에 주식 방송하는 것 같더니 왜 밤에 이상한 거 선물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수 매도에 대한 기법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살아있는 매매 주식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거 같이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이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